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온 세계 어린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산타클로스에게 받는 선물.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꿈꾸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시드니 성탄절 사건 하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행복한 성탄절 아침. 부시시 눈을 뜨는 톰은 어젯밤 산타클로스가 놓고 간 선물을 발견한다. 그런데 어째 톰의 표정이 그리 기뻐 보이진 않는다. Tom, you got a present from Santa. Oh, look at that. You should say thank you to Santa. Not stupid. There is no Santa. And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o told you that? 사건은 며칠 전 수업 시간으로 돌아간다. Be quiet. Let's begin our lesson today. Teacher, I'm finished writing my letter to Santa. Be seated. Santa Claus? I have to tell you the truth. Listen to me. There is no Santa Claus. It's just a story that parents tell children to make them happy for Christmas. Mm-hmm. But teacher, I got presents from Santa last year. From Santa? No, that was just your parents. 지금 어린이들은 안 보고 있겠죠, 이 시간에. 때문에 행복해야 할 성탄절 아침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다. 진짜 후보하죠. 수업 내용을 알게 된 톰의 부모는 도리스 선생님에게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생님 역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결국 도리스 선생님은 학교에서 해직당한다. 하지만 해고의 불만을 품은 도리스 선생의 고소로 이 문제는 법정까지 가게 된다. We invite you to join with us and ask yourself this one simple question. Do you believe in Santa Claus? 과연 산타클로스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법원은 산타클로스의 편을 들어주었고 톰의 부모는 승소하게 된다. Santa Claus wins! 이로써 잠시나마 사라졌던 산타클로스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일은 올해 성탄절까지도 호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이라고 한다. 진짜 있은 일이네요. 크리스마스에 인기 투표를 한다면 단연 인기 1위는 바로 산타클로스. 지구 반대편에서 활약한 엽기적인 산타들의 총 출동. 이름하여 이런 산타 봤스.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어느 날 거리는 캐롤송으로 활기찼고 산타 복장의 사람들도 한가하니 눈에 띄었는데 유난히 큰 자루를 맨 이 산타를 주목하시라. Merry Christmas! Oh, oh. Merry Christmas! 은행하는 성탄절 선물과 파티를 위해 돈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댔다. 헌데 산타클로스는 왜 은행에 온 것일까? 심상치 않은데요? May I help you, Santa Claus? Yes, I would like to make a withdrawal. But I forgot my passbook. Oh, it's okay. Your credit card will be fine. 그렇다. 인상 좋은 산타클로스의 정체는 바로 은행 강도. Hurry up! 범행이 들킬까 걱정된 산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Sing me a song.
What? A Christmas carol. Okay, okay, okay. 있는 사이로 사랑을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리는 기분 상쾌로하다 종이 울려서 장갑 맞추거래 흥겨웠어 강도야! 캐롤송을 부르다 흥에 겨운 산타는 자신이 강도인 사실을 망각했고 진짜 무슨 결국 사람이지? 완전 범죄를 꿈꾸던 강도의 성탄절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즐거운 성탄절 파티를 위해 산타 분장까지 준비한 윌리엄 씨. 성탄절 기분에 취한 윌리엄은 흥에 겨워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들뜬 마음에 술까지 마시고 설마 성탄절에 음주 단속을 하겠어? 라는 생각에 윌리엄 겁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데 Let's go, Rudolph! 루돌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딱 걸리고 마는데. 아, 외국도 저렇게 많이 하나 봐요. Hello, young man. It's a DUI test. Yes? Please blow into this tube. DUI test? Don't you know who I am? I'm Santa Claus. It's Christmas. Oh, ho, ho. Oh, okay. Okay, okay. Merry Christmas. Oh, yeah. 운 좋게 위기를 넘기나 했는데. Stop! What? Oh. 윌리엄은 현장에서 체포,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성탄절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이브,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볼티모어 주택가에 나타난 이 남자,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것일까? 남자의 직업은 밤손님. Yes. 드와인의 계획은 이랬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산타 복장을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 산타클로스처럼 굴뚝으로 건물 안에 침입, 물건을 잔뜩 훔쳐 유유히 나오는 것이었다. 드디어 성탄절 아침, 밤새 메리 크리스마스 한지 순찰하던 경찰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경찰, 소리 나는 곳으로 재빨리 달려가는데 도대체 이 비명 소리는 어디서 나는 것일까? 와! Help me! What are you doing here? Get out of here! I can't! I'm stuck! Help me, please! Come on, get me out of here! Please help, Sam! Now I know who the hell are you! Oh my god! Get out of here! I can't! Oh my god! I can't! I'm stuck! 그렇다, 굴뚝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려던 두 아이는 굴뚝에 몸이 끼어버린 것. 결국 드와이는 성탄절 아침 굴뚝에 끼인 채 도망 한번 못 가보고 체포된 것이다. 드와이를 체포한 경찰은 이런 대동만 있었으면 좋겠다며 웃음꽃을 피웠다고 한다. Stop! Calm down! Calm down! 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착착 산타들이 친척 산타 행세를 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올 크리스마스에는 진짜 산타들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